예, 반갑습니다. 거제도K입니다. 오늘 온 곳은 그 흥남방파제입니다. 흥남방파제 옆에 있는 도보갯바입니다. 도보갯바. 여기가 그 가깝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오는 길이 좀 험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흥남방파제고요. 요 윗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. 거리는 가까운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위험합니다. 예, 오늘 한번 안쪽으로 흥남방파제 안쪽에 도보갯바위 쪽에 좀 들어와 봤는데 아 수심이 좀영 아니네요. 수심이 지금 여기 딥으로 던져 보니까 수심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이쪽에 발 앞은 뭐 3m, 저한 10m 거리에는 한 4m, 그리고 저배 앞쪽에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는 만큼 멀리 던져 봤는데 지금 4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뭐 초들 지금 뭐 물이 물때가 지금 초들 물이기도 하지만 그 생각보다 좀 수심이 많이 왔네요. 수심이 많이 왔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뭐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은 돌덩어리가 이렇게 딱딱딱 세개 있어요.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고기가 잡혀도 문제입니다. 이게 참 다른 곳은 넘어가려니까 요 산세가 좀 너무 험하고요. 할수 있는 곳은 여기랑 지금 여기 큰 바위 저 위에 요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심이 너무 얕네요. 네, 이게 지금 초들물이긴 한데 한 중들물 이상 돼야 거의 만조쯤 돼야 만조 전후로 해야지 그 수심이 좀 나오고 고기가 좀 잡힐 것 같아요. 처음 와보는 포인트긴 한데 일단은 뭐 해봐야죠. 들어왔고 뭐 밑밥도 다 개고 다 해놨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딱히 큰 기대는 없습니다. 근데 아주 작게나마 기대가 있다면 지금 이 앞에 배가 지금 선상 낚시를 배가 지금 세 대를 하고 있습니다. 선액이 두 대에 선상 한대 있는데 저기서도 뭐 잡는 거라도 보면 뭐 대충 이제 고기가 어디쯤 들어왔다라는 걸 파악을 할수 있는데 뭐 배가 오고도 지금 아직까지 잡는 거는 뭐못 봤습니다. 아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 보이는 섬은 이수도입니다. 이수도. 이수도도 나중에 또 한번 갈 예정입니다. 여기도 뭐배 타고 들어가면 뭐 좋은 포인트가 많을 것 같네요.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. 첫째였습니다. 오늘의 첫째입니다. 아, 놀래미 새끼 같네요. 놀래미도 오랜만에 봅니다. 오늘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. 네. 보고는 뭐 항상 올라오죠. 놀래미네요. 놀래미 받친 것 같아요, 이게.
지금 다른 고기는 안 올라오고 오로지 놀래미만 올라오네. 아까 전에 보고 한 마리랑 초반에 보고 한 마리랑 계속 놀래미만 올라오네. 놀래미 한 수 했습니다. 아, 저 머리인 줄 알았는데, 요놈이 올라오네. 아, 그래서 손맛도 좋고. 아, 오랜만에 고기 봅니다. 이상하게 잡어도 입질이 없길래, 뭐 큰 게 들어왔나 했는데, 이놈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었는데. 아, 이번에도 노래미 같네요. 아, 여기 뭐 노래미 받친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런 사이즈는 이렇게 올라. 아까는 좀 괜찮았는데, 아, 값이가 없으려나. 풀어주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제 거의 뭐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에, 지금 거의 중둘물 다 됐고요. 네. 밥을 먹고 한번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네. 미끼는 그냥 세웠으면은 금방 바로 뜯기고, 민물 세웠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살아 있습니다. 네. 큰 고기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뭐 들물 타임이니까 계속은 해봐야죠. 이게 어느 중들물 되니까 이제 수심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또 할 만합니다. 한 5m, 한 15m, 20m 던지면 한 7m 정도 나오고, 발 앞에는 이제 한 5m 정도 나오네요. 아까는 완전 3m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은 좀 그나마 좀 할만하네요. 밥 먹고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. 밤도 아닌데 지금 장어가 들어왔습니다. 장어. 아이고. 아, 역시나 또 놀래미가 올라왔습니다. 아이고, 가거라. 아, 지금 이제 거의 만조입니다. 만조. 만조인데, 만조 전에 가지고 거의 뭐 3주 시간 가까이 입질이 아예 없어요. 입질. 그냥 새우를 끼워 던져도 그대로 살아오고,
민물새 그렇게 해도 뭐 그대로 살아옵니다. 밑밥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뭐 오지랖네요. 어쨌든 뭐 만조 때는 뭐 원래 낚시가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혹시나 들어와 있는 고기가 그 주위에서 놀다가 물어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안 물어주네요. 날물로 또 돌아서면은 모르겠습니다. 뭐 그거 밭이라 가지고. 놀래미 밭이라 가지고, 요가. 약간 안타깝긴 하네. 그래도 뭐, 밑밥하고 다 쓸 때까지는 조금 더 해봐야겠죠. 또 놀랍니다. 아이고, 이놈이 또 물고 있었네요. 찌가 들어가지도 않고 자물자물하거나 그냥 찌가 그대로입니다. 아,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. 그 날물 타임까지 2시간 더 정도 해봤습니다. 들물 타임도 하고 날물 타임도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 뭐 이렇다 할지는 없네요. 그래도 오늘 그 도레미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줘서 나름 뭐 재미있는 손맛을 봤습니다. 전갱이보다 뭐 훨씬 낫네요. 이렇할 나를 오정은 안 나와서 좀 희한하네 포인트가. 그냥 놀래미만 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 같아요. 제 옆에도 그렇고 여기 갯바위에 낚시하시는 분이나 저기 방파제에 낚시하시는 분 많은데 뭐 이렇할 조항이 없습니다. 요새 그제도 전반적으로 조항이 좀 안 좋습니다. 여러모로 뭐 요즘 좀 조항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. 원래 이 정도 낚시하면 내가 못 잡더라도 주위에서 잡는 거는 계속 봤는데 매일 이렇게 되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이제 다음번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또 멀리도 나가야 되나 또 원정을 통영으로 원정을 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. 자, 어쨌든 해가 좀 많이 졌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로 또 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네, 일찍 접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청소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